허동원 역을 맡은 윤시윤입니다. 안석영 역할을 맡은 경수윤입니다. 윤시윤이 이걸? 형? 형사 역할을? 경수진이 내 상대역이라고? 저는 왜냐면 이게 저보다는 어린 느낌이어야 하는데 또 전문직에 어울리는 배우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남자한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그거에 뭐 검사라든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했을 때 오, 수진 씨가 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형사 역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수진 씨가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미지요? 예. 약간 윤호윤호 형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고 열정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들을 해요. 예. 저를 여성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네. 맞나요? 여자한 느낌? 그런 이미지도 있었죠. 열정적인 그런 분보다는 되게 좀 뭐라고 그러지? 되게 엄청 털털할 것 같았거든요. 스터분하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수진 씨도 상당히 여성스러워요. 네, 오늘도 보면은 여성스럽잖아요. 네. 약간 야성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수진 씨 성격이면 분명히 또 막 그럴 것 같아요. 100점이라고 일단 얘기할 것 같은데 왠지 저를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본인은 부족한데 제가 막 이렇게 채워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소름. 아주 정확합니다. 본인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일 것 같아. 막 제가 막 저랑 그런 게 케미가 100%라고 생각하는데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또 생각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았는데요. 그랬나요?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해요. 비슷한 걸로. 수진 씨는 무조건 가죠. 안 간다. 네, 저는 안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 세계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수진 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세상도 경험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가보고 싶어요. 얼죽아. 수진 씨는 제가 압니다. 쪄 죽어도 뜨거운 겁니다. 땡! 제가 얼죽아. 수진 씨는 제가 압니다. 얼죽합니다. 이미 틀렸습니다. 시윤 씨는 촬영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엄청 그걸 뭐죠? 보온병인가? 예예. 예. 보온병에 얼음 소리가 나요. 커피에다가 얼음 소리가 나서 얼죽아가 맞습니다. 맞죠? 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 저는 사실은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목 상태를 제일 좋게 만들려면 차가운 거를 좀 먹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삑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삑사리를 안 내기 위해서 계속 차가운 걸 먹는 건데 저도 좀 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차가운 걸 먹으면 좀 탈이 많이 납니다 사실은. 아 예. 진짜요? 예. 와 몰랐네요.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얼죽하세요? 네 저는 얼죽해요. 건강하시네요. 예, 뭐 그런 거에 탈이 안 나요. 너무 네. 건강 체질이라. 예, 부럽습니다. 저 근데 이거는 알아요. 예, 예.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약간 재미로 한 거고 이번에 맞추면 되는 거죠? 맞추면 돼? 네, 맞추세요. 농구. 농구 정확해요. 예, 예. 저도 맞출게요. 야구. 아유, 예, 맞습니다. 와, 이거 드디어 맞다. 아, 나 약간 좀 민망했거든, 지금까지. 아니, 농구를 상당히 잘합니다. 예, 예. 그래서, 농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농구 게임 좋아요. 그, 천 원 넣고 하는 그 오락실에 있는 농구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시윤 씨는,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덕후들의 특징이거든요. 야구로 모든 걸 다 해석하는. 네.
그래서 저는 알았죠. 아, 시윤 씨는 야구를 좋아한다. 네, 저는 뭐 소소한 꿈 중에 하나가 야구장 근처로 집을 이사하는 것도 꿈일 만큼이나 야구를 좋아한다. 아, 진짜요? 네. 스리 씨는요, 어디에 있을지 고민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한테도 고민을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정말. 네. 네. 시윤 씨는 저금할 것 같아요. 네. 네. 오. 맞으세요? 저는 맞습니다. 스리 씨는요? 저도 맞아요. 예. 저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좋고요, 돈 쓰는 게 싫어요. 저는 계속 돈만 벌고 싶어요. 네. 아, 진짜요? 예. 저는 근데 그래도 적당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크게 쓰는 편은 아니고, 근데 한 번 쓸 때 좀 이렇게 좀 많이 쓰는, 제대로 쓰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마리클레르 파르로에서 저희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맞다. 마리클레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1초밖에 안 걸려요. 지금까지 배우 윤시은, 경수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